지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자원을 기존의 난방 항로보다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북극 항로를 주목하는 이유다. 북극 항로가 열리는 건 분명히 저희 나라한테 아주 큰 기회입니다. 응? 제가 그 신상업혁명이라고 적고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유럽이 항공 루트라든가 수위전 항공을 끼고 또 대세한 루트를 만들면서 진대륙을 발굴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말 올해 다사다난했습니다. 북한 관련 주요 뉴스들로 올해 북한의 대내외 정세 흐름을 동쪽 끝 방천으로 가는 길. 얼어붙은 두만강이 묵묵히 길을 안내합니다. 높이 62m의 전망대 용호각이 눈에 들어옵니다. 용호각에서 내려다보면 두만강 하류 광활한 갈대밭 사이로 북중러 3국 국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왼쪽이 러시아, 오른쪽이 북한, 그리고 용호각이 있는 아래쪽이 중국입니다. 두만강하고 너머로는 푸른 붕해가 보입니다. 방천에서 불과 15km 거리입니다. 북방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세 나라는 교역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Южная Корея, как вы правильно сказали, она развивалась последние 50-60 лет как морская держава, как страна фактически изолированная от материка. Но географию ее не отменишь. Все равно Южная Корея это страна не только морская, но и страна сухопутная. Плюс их будут эти возможности не использовать достаточно. 중심에는 전화통신기지국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휴대전화 보급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은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은 전부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상당히 지금 경제가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있다기 때문에 바로 위안화가 시장에서 바로 거래되고 뭐 팝콘도 아무 때나 그냥 사무실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경제 발전이 뛰어난 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진시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사증 없이도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그래 형님, 그럼 멀리 보시고요. 예, 전화 드릴게요. 아니야. 그럼 멋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하는 그 태백 물갈비요. 물갈비요? 그 노동부 앞에요. 아, 태백 물 닭갈비 그거. 네, 아, 물 닭갈비. 이 집 장사 안 하네. 뭐 써 있던데 어제 보니까. 장사 안 한다고. 이러네. 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아우지럽네. 어서 오세요.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다음에 사기까지 왜 신으세요? 그러게요. 한번 낼 수도 있지 뭐. 차 또 왜 끄벅끄벅하고 올라온 거야? 옛날 아시발 입으로 다 했잖아. 차가 예약 저가 한 거죠? 아니 저 1277 아니에요? 아니 12 뭐라고 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게 현리 모텔 좀 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